탐정님! 여깁니다! 여기! 이제 오셨습니까? 안녕하십니까? 오늘 사건 설명을 맡은 신입 형사 폰지혜입니다. 시체의 신원은 햄튜브. 이 900세 여... 아니. 28세. 28세고 인기 유부녀? 아니에요. 유부녀라고. 유튜버입니다. 그 사망 시간은 어젯밤 자정으로 추정이고요. 시신이 물속에서 퉁퉁 불어가지고 많이 훼손이 됐어요. 그래서 정확한 살해 시점은 아직은 알 수가 없습니다. 이 피해자는 평소 집 밖을 잘 안 나오는 집순이로 되게 유명하다던데, 이 시신 발견 장소는 피해자 집 근처 공원인 임호스터라는 곳에서 발견됐습니다. 뒤에서 딱딱한 둔기로 머리를 맞고 호수로 추락당한 것으로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용의자들의 그 특징을 이제부터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잘 들어주세요, 탐정님. 잘 듣고 선택 잘 해주셔야 됩니다. 알았죠? 첫 번째 용의자 황박복 씨는 햄튜브가 살해당하던 그때 유일하게 상황을 목격한 목격자이자 최초 신고자입니다. 평소 햄튜브와 친분은 전혀 없지만 유튜버들을 혐오하는 글을 개인 SNS에 자주 올렸던 것이 밝혀졌다. 두 번째 용의자 김시민 씨는 피해자 햄튜브 씨의 지독한 안티였으며 최근 햄튜브 씨가 올린 저격 영상을 계기로 햄튜브를 향한 분노가 상당합니다. 피해자와 개인적인 친분은 없는 단순 원한 관계입니다. 세 번째 용의자 옹어숙 씨는 피해자 옆집에 거주하던 이웃으로 평소 햄튜브 씨가 시끄럽게 유튜브 영상을 찍는 것에 대해 불만을 품고 있었으며 살해 사건 당일 마트 CCTV에서 망치 같은 공구들을 잔뜩 구매했습니다. 특징이라고 하면 특수상해 전과자입니다. 마지막 용의자 오민식 씨는 피해자와 경쟁을 다투던 관종 유튜버로서 평소 햄튜브 씨와 사이가 아주 좋지 않았고 피해자가 살해된 당일에도 햄튜브 씨와 크게 다투던 것을 본 주변인들의 증언이 있습니다. 용의자들 중 유일하게 사건 시간에 알리바이가 있었습니다. 지금부터는 그 탐정님 혼자서 신문을 진행해야 되는데 괜찮으시겠어요? 제가 애인이랑 저녁 약속이 있어가지고 다시 잘해보려고요. 저 결혼 안 했냐고요? 전화 왔다. 잠깐만요. 자기야. 가고 있어. 아니야. 사촌 오빠야. 미국에서 왔대. 됐습니까?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